네, 안녕하세요. 빅나무 튜브의 빅나무입니다. 네, 오늘도 또 제가 밖에 잠깐 외출했다가 또이 호수 공원에 나와서 산포도 할겸 잠깐 또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려고 이렇게 지금 마주 앉아서 카메라를 켰는데 스코어 다람쥐가 제가 뭐나 줄까 해가지고 앞에 와서 한바탕 그냥 올랐다 내렸다가 하다가 이제 저쪽으로 그냥 가네요. 네, 뭔가 기대를 하고 왔는데 자기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한번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째려보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그냥 저쪽으로 지금 물가 쪽으로 이제 갔네요. 그게 제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잠시 우리 인간들과 한번 또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살죠. 인연을 맺고 또 때로는 다정하게, 때로는 또 오해도 하고, 또 때로는 섭섭도 하고. 또 때로는 또 즐겁게 등과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이 다람쥐의 이 모습을 보고 이 동물도 뭐 우리도 동물이지만은 정말 모든 본능은 아마 다 같다고 저는 생각이 이제 퍽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제가 여기 앉아 있으니까 이 앞에서 놀다가 제 앞쪽 이 테이블 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이제 저를 많이 쳐다보고 있는데 그 쳐다보는 이유는 글쎄 뭐 가자부시럭이라도 하나 가져왔으면은 달라고 하는 의미겠죠. 어떤 기대감이겠죠. 뭐 나도 또 처음 보는 다람쥐고 물론 여기 다람쥐가 뭐 많으니까 뭐이 다람쥐 뭐 전에 제가 이 다람쥐를 봤다는 뭐 기억은 없습니다. 뭐다 그놈이 그놈 같고 그러니까 그러나 또 다람쥐조차도 또 저를 처음 보는 인간으로 이제 쳐다봤겠죠. 그러면서도 그 다람쥐의 그 눈빛은 기대감이었어요. 내가 뭔가를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근데 그 기대감은 깨졌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들도 관계를 맺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서로에 가까이 알다 보면은 또 이런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또 어떤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서로가 의지하고 혹은 어떤 그런 믿는 그런 어떤 한 구석이 있을 겁니다. 그 믿는 마음은 뭐 여러 가지겠죠. 뭐 믿는 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냥 단순하게 아, 저 사람과 내가 지금 이런 어떤 우정을 쌓고 서로 인간관계를 맺었다고 하면은 서로가 상대를 위해서 할수 있는 레벨이 있겠죠. 예. 뭐 서로가 예를 들어서 뭐 알고 또 친하게 지내고 또 이렇게 가깝게 지내면서 아무런 감정도 없고 아무 기대감도 없고 어떤 소망도 없다면은 그치 굳이 알고 지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뭐 무덤덤한 관계라 그러면 굳이 알고 지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물질적인 관계가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서로 정신적인 그런 관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도울 수 있지 않을까, 또 힘든 일이 있을 때또 서로 그 힘든 일을 나누어서 짊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우리 마음속에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어떤 그러한 기대감, 그것이 곧 친밀함이고 그것이 또 우리가 서로 안다고 하는 그런 사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아까도 또 다람쥐가 왔다가 갔지만 다람쥐가 저를 쳐다보는 눈은 글쎄 제가 아마 즉흥적인 생각인데 왜또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다른 인간들이 왔을 때는 그래도 과자도 던져주고 뭔가 이렇게 같이 자기와 호응도 해주고 했는데 너가 나를 쳐다보는 눈길은 아무 관심도 없고 또 아무런 준비도 안 되어 있는 그런 어떤 무관심의 상태라고 아마 느꼈을 겁니다. 네, 맞아요. 왜냐하면은 뜻하지 않은 만남이니까 우리가 어떤 계획된 만남도 아니었고 또 제가 별안간 이곳에 와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다 보니까 또 그러한 만남을 우리가 갖게 된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 준비도 안돼 있었고 아무런 마음의 감흥도 없었습니다. 그저 여기 오면은 흔히 볼수 있는 다람쥐들이기 때문에 신기함도 없었고 특별한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인간들의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서로 관심이 없다는 것. 뭐, 나 살기 바쁘고, 또내 생활이 힘들다 보니까, 남에게 글쎄 관심을 둘 그런 정신적, 시간적 여유가 없겠죠. 그래서 좀더 삭막해지고 힘들어집니다. 모든 게. 그래서 때로는 참 슬프고, 별하별 생각도 많이 듭니다. 옛날이 그립죠? 지금 우리 뭐 우리 또래라든가 또 많은 좀 시니어들에게 언제가 제일 행복했었냐 하고 물어보면은 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비록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어도 옛날이 그립다고 하는군요. 옛날에 이제 솔직히 말해서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민 오기 전에 나라의 형편이 그렇게 녹록하지 못했던 그 시절이 도리어 인간미가 있고 서로 정도 있고 서로 나눠 먹는 재미도 있었고 또 서로 동정하고 또 때로는 내일이 니 일인 양, 또 자기 일이 내일인 양 이렇게 서로 도우면서 살아갔던 그 시절이 저 또한 그립고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물질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의 환경, 또 서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인간관계, 서로 보면은 반가운 그러한 모습들, 그때가 서로 보면은 정을 나누고 또 정이 통하고 소위 요새 말해서 텔레파시가 통했다고 하죠. 요새도 하는 말. 옛날에는 그 텔레파시라고 하는 말이 흔치 않았지만 텔레파시들이 많이 통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기가 막혀서 웃고 또 신기해서 웃고 순수했다는 얘기죠. 옛날이. 옛날이 그랬습니다. 오늘도 배낭간 나와서 뭐 하다 보니까 특별히 뭐 여러분들에게 할 말은 없습니다만 내가 여기서 다람쥐를 보고 느낀 어떤 기대감, 내가 만나는 어떤 상대, 또 내가 마주치는 어떤 존재에 대한 기대감. 그 기대감들이라는 거는 서로가 다 갖고 있는데 그 기대감이 맞지 않을 때, 기대감이 좀 사라질 때 순간은 섭섭하고 아마 야속하기도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적인 기대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만나서 반갑고 따스하게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인간과 인간에 대한 서로의 기본적인 그 사랑이겠죠.
그냥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뭐그 남녀간의 사랑이라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서로 생각해주는 마음, 즉 생각해주는 마음이에요, 서로를. 그런 마음이 요새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조금 아까도 바람지의 눈길을 내보면서 잠시 제 자신이 또 잠깐 회개도 했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정말 어떤 동물을 대하는 그 순간에도 따뜻한 눈길 제대로 주지 못하는 그러한 인간들이 과연 어느 누구를 위해서 따뜻한 눈길을 주고 뭔가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서로가 냉랭한데 무엇을 기다릴까요? 거기서 무엇을 기대할까요? 기대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들 절대 우리 인간들 반성해야 돼요. 반성은커녕 점점 거칠어지고 점점 험악해지는 이 세상. 어떤 일이 발생하면은 제가 아까 낮에도 어떤 유튜브를 보고서 내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이웃 간에 어떤 그 분쟁인데, 분쟁도 아니에요. 어떤 무슨 이유로 그렇게 악을 쓰고 그냥, 이야, 그냥 서로를 어떻게 할것 같은 그 눈길로 그 소리를 지르고 싸움을 하는데, 참 슬펐습니다. 슬펐습니다. 야, 그렇게 서로 미워할까? 그렇게 미울 수가 있을까? 근데 그 수많은 그런 어떤 강연이나 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강의 설교를 듣고는 모두도 고개 들은 밤낮 끄덕이는데 행해지는 모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유튜브 그 쇼트 프로그램인데 내 보고 아 정말 놀랬습니다. 거기 나온 젊은 여성인데 야 그렇게 그 이웃을 향해서 그 퍼붓는 그 악담, 욕, 그 눈빛, 야 정말 아주 증오에 찬 그런 눈빛. 이웃이에요 이웃. 그리 이웃이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살아가면은 서로가 그 행복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방송 듣고 좋은 강연 들었으면은 행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강연, 좋은 설교는 여러분들의 이미 귀에 익은 널리 알려진 사람들의 말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름 없는 사람들의 좋은 방송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길을 살리고 그 사람들이 좀더 좋은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주위의 사람들, 많은 평범한 사람들 듣고 또 배울 건 배우고 따라할 건 따라하고 또 협조하고 도울 거는 도와야 돼요. 왜 어떻게 이 세상이 이미 알려진 사람들, 그냥 그들만의 그 기득권 세력들만이 모든 것을 특권을 누리고 이렇게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 그리고 다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름 없는 자들, 소위 민들레와 같은 정말 이 들판 여러 곳에 그냥 정말 하늘의 별빛같이 피어나는 많은 민들레꽃들, 글쎄 값어치가 없고 소중함은 없겠죠. 너무 흔하니까. 그러나 그들이 주는 인간에게 주는 많은 베네핏, 좋은 점 많습니다. 뭐 식용으로도 그렇고 약효, 의학적인 그런 작용을 하는 것도 있고 많은 도움을 줘요. 뭐 공기도 정화시키고.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흔하고 네임밸류가 없다는 이유로 여러분들은 그냥 등한시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네, 그러한 점은 좋은 거 아닙니다. 세상에 이름 없이 피어나는 들꽃들, 아름다운 들꽃들 굉장히 많아요. 가서 한번 관찰하시고 그 들꽃의 고마움 또 아름다움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봐주고 향기도 맡아보고 또 여러모로 관심을 보이면은 그 들꽃들은 여러분들에게 아마 더 좋은 꽃, 좋은 향기, 좋은 색깔로 여러분들에게 아마 봉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유튜브를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름 없는 유튜버들 키워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에게서 좋은 점, 정말 훌륭한 점, 또 영혼이 가슴 속에 새겨질 많은 방송이 있을 것입니다. 찾아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십시오. 오늘 또 제가 잠깐 외출했다가 이곳에 와서 횡설수설 두서없는 말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에게 그냥 전하고 싶은 그 단어, 그냥 중요한 문장은 이한 문장입니다. 이 들판에 사는 다람쥐가 저를 보고 어떤 기대감을 갖고 왔는데 저는 그 다람쥐에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었다는 것, 준비도 안돼 있었고 또 무관심한 그런 눈으로 그냥 그 다람쥐를 쳐다만 봤을 뿐입니다. 그와 동시에 저는 그 다람쥐의 그 눈빛에서 실망감을 안고 몸을 돌려 저 반대쪽으로 떠나가는 그 모습, 저는 깊이 회개합니다. 오늘 다람쥐와 저와 같은 관계가 이 사회에서 이루어지면 안 되겠죠. 서로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기대감을 채워줄 수 있는, 하다못해 정이라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눈빛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면서 오늘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횡설수설을 마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